에그 포테이토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껍질을 벗긴 감자 두 개는 사방 1cm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당근은 얇게 먼저 썰어주시고 채 썰어서 다져주세요. 오이는 세로로 4등분으로 잘라서 얇게 썰어줍니다. 오이는 당근보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소금에 절여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하겠습니다. 달걀이 잠길 만큼의 물에 소금과 식초를 넣어서 달걀을 삶아주세요.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넣어주세요. 중불에 약 10분간 삶아 달걀을 완숙으로 준비합니다. 삶아진 달걀은 바로 차가운 물에 헹구어서 열을 식혀주시고 껍질을 까줍니다. 식은 후에 껍질을 벗기면 껍질이 수월하게 까집니다. 감자가 잠길 만큼의 물에 소금을 소량 넣어주시고 감자를 푹 삶아주세요. 삶아진 감자는 건전에서 펼쳐 식혀주시고요. 차가운 물에 절대로 헹구지 마세요. 계란은 포크로 숭덩숭덩 부셔주세요. 거칠게 부셔줘야 씹는 식감이 더 좋답니다. 삶아둔 감자, 다져둔 당근, 수분을 제거한 오이, 단맛을 더해줄 설탕 한 큰술, 약간의 소금, 그리고 후추를 넣어주세요. 마요네즈 넉넉히 2큰술 넣어주시고 달걀 비린내를 잡아줄 허니머스터드, 모든 재료가 섞이게 잘 섞어주세요. 에그 포테이토 샐러드는 이렇게 완성입니다.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 에그 포테이토 샐러드를 빵 사이에 끼워서 샌드위치로 만들어 볼게요.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빵에 얇게 펴 발라주시고 왠지 빠지면 섭섭한 샌드위치 햄, 치즈와 만들어둔 샐러드를 넉넉히 올려주세요.
꼬들한 오이와 포슬하게 씹히는 감자가 정말 맛이 좋습니다. 반대쪽 빵에도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발라서 덮어줍니다. 살짝 눌러주세요. 완성입니다. 간식으로도 식사로도 너무 좋은 에그 포테이토 샐러드 샌드위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